유혹과 어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됐던 정말 순수했던 우리 어머니들을 신북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 이런 들뜨러진 의원들은 하루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정치를 그린 그런 불신의 값들이고 그렇게 정말 조롱의 대상으로 되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심심한 국회의원들 다 정말 뜻을 품고 새롭게 해보겠다는 이런 초선 의원들까지도 이런 따위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불신을 사고 비아냥 그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국민 한 사람에 대해서 빗나간 모자니 아동학대니 이런 정나라고 이런 천박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한 것은 이런 천박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막 6개월을 지났다는 것. 유모차 어머니에게 포근한 한나라당의 장대원 신지호 이범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온 국민의 촛불 염원을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강행함으로써 이 땅 모든 어머니의 가슴에 제못을 박은 한나라당이 굴욕적인 정부 정책과 불법적인 경찰 폭력의 피해자인 촛불 유모차 어머니를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비열하게 모욕하고 포근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세준의 극치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적당 하당의 결정이며 국민 탄압의 구실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산무 정치 선동의 전명이라고 규정한다. 촛불